이제 많이 그려준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시범을 하고 이 그림은 자, 잘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계속해서 손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채화로 또 꺼내들고 수채화 꺼내들어서 그려보도록 합시다. 이번 시간에는 약간 이렇게 작은 붓, 사무거든요. 바바라 사무인데 이런 작은 붓을 꺼내서 그림을 좀 작은 범위에서 다듬어 주도록 할게요. 작은 붓질로 다듬어 주도록 할게요. 자. 계속해서. 자, 계속해서 그려봅니다. 할수 있어. 잘할수 있어. 화이팅! 할수 있습니다. 화이팅! 자, 푸른 색깔로 이 어두운 쪽 안쪽도 칠을 해주고요. 이거는 사진에서 보여지는 액자의 색깔인데 꼭 똑같이 할 필요는 없겠죠.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 때문에 꼭 똑같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보이는 대로 그려보도록 할게요. 여기에 보이는 어떤 바구니, 플라스틱 바구니 통인 것 같아요. 옷이 막 담겨 있고, 안 입는 체육복 같은 게 담겨 있는 그 바구니. 그런 바구니 교실에 있나요? 이 교실에 있네요. 어쨌든 계속 그려줘 봅시다. 연한 프루시안? 아니 피콕? 피콕으로 그려주고 있는데 푸른 색상이 이런 하얀 벽면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하얀 벽면에 실제 사진에서도 지금 보고 그리는 사진에서도 이런 색감이 있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이 들게끔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계속해서 그려봅시다. 화이팅해서 완성하는 그 순간까지 힘을 내서 그려봅시다. 자,
자, 뒤쪽에 있는 칠판 약간 비리디안하고 무채색 같은 요런저런 색깔들 좀 섞어서 칠을 해볼게요. 뒤에 있는 칠판 이게 좀 진한 색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아주 진하지 않게 이 정도 되는 색으로 쭉 칠해볼게요. 넓은 면적이니까 끝으로 이렇게 밀어줍니다. 근데 너무 초록이 튄다. 아직 안 말랐지만 적당한 농도로 칠해볼게요. 자, 더하면 일어날 것 같아요. 지금도 이미 좀 일어나고 있어. 하지만 이 정도 일어나는 건 괜찮기 때문에 감수했는데 더하면 감당 못할 것 같아요. 자, 여기까지만 칠해놓고 자, 다시 작은 붓으로 넘어와서 다시 작은 붓으로 여기 둘레에 있는 두께도 좀 표현해주고요.
계속해서 그려주는데요. 처음에 초벌칠할 때 너무 좀 까만 느낌으로 들어갔던 부분들이 지금 눈에 계속 거슬려요. 이쪽 위쪽을 약간 밝은 색감으로 덮어주면서 약간은 비벼주는 느낌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살짝 비벼주면 진하게 칠하는 게 연해지잖아요. 연해지니까 살짝 비벼가면서 약간 덜 눈에 거슬리게 그려주면 좋겠습니다. 자, 무채색으로만 칠해져 있는 것 같은 부분 혹은 무채색하고 푸른색만 칠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. 푸른색만 칠한 부분도 약간은 이게 탁해 보이는 경향이 있어. 푸른색만 칠해도 시커매 보일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푸른색만 칠한데도 그냥 놔두기보다는 약간 이런 노란, 누런 이런 색감 느낌이 들어가주는 게 분위기를 살려주는데 좋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시커매 보일 수가 있어요. 무채색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이렇게 자주 쓰는 색깔 있잖아요. 오렌지 옐로우랑 그린시 옐로우 이런 색깔로 좀 진한 부분들 덮어줘요. 무채색으로 회색 느낌이 진한 부분들 위에 살짝살짝 이렇게 덮어주는 게 분위기를 살려주기가 참 좋습니다. 여기 커튼 밝아지는 쪽 옆에 살짝 이런 연한 노란색으로 중간 톤을 넣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빛 느낌도 더 잘 나고. 자, 이 정도까지 스티어를 해주도록 하고요. 자, 앞에 소묘로 그릴 부분 마저 좀 더 그려보도록 할게요. 이 집게 윗부분은 살짝 밝은 느낌을 더 살리는 게 오히려 튀어나오게 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. 밝은 느낌을 좀 더 살려주고 외곽만 살짝 정리해주도록. 이봐, 얘가 밝으니까 오히려 잘 튀어나와 보이는 것 같아요.
계속해서 그려볼게요. 연필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. 어두운 쪽은 거의 끝난 것 같아서 이쪽만 좀 하고 밝은 쪽은 EB나 HB로 그려보도록 할게요. 그게 좀더 편하고 좋을 거예요. 왜냐면 EB나 HB는 사비보다 연필이 좀더 심이 단단하고 또 곱게 가늘게 나오기 때문에 걔네를 써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자. HB 연필로 그려보겠습니다. 이 그림 속의 그림도 완성되어 있어야 하는 건가? 그건 아닌 것 같은데. 완성 안돼 있어도 될것 같은데.
또 그리다 보니까 아무 말 없이 정말 아무 말 없이 그림만 그리고 있었네요. 정적. 익숙하죠. 자,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. 자, 언제쯤 완성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한다고 실질적으로 완성에 그리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고요. 어쨌든 계속해서 그려보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그려보고 있는데요. 앞쪽에 소묘에서는 선을 곱게 곱게 올려줘야 되고 특히나 이제 완성에 가까워질수록 선이 너무 두껍거나 벌어지면 안 돼. 그렇기보다는 곱게 촘촘하게 깔려주고 그려지면서 차분하게 다듬어줘야 됩니다. 곱게 깔아가면서 다듬어줘야 돼요. 자, 오, 여기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그려 보이는데 나의 착각은 아니겠죠? 자, 요 앞쪽에 어떤 그림자 느낌도 좀 그려봅시다. 앞쪽에 바닥에 뭔가 그냥 허허 볼판이라기보다는 연하게라도 그림자 지는 느낌이 지면 좋겠어요. 자, 여기 수채화로 바닥에 칠을 해줬지만 살짝 이렇게 연필로 더 그려도 느낌이 아주 좋을 수 있어요. 대신에 뒤쪽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비벼주는 느낌이 있어요. 많이 비벼서 좀 더 자연스럽도록.
뒤에 숫자를 어느 정도 해주고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소묘로 손을 마주 그리고 있습니다.